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와 늘 함께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살리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이 지체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 가만히 묵상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말씀 속에서만 능력 있는 존재로 가둬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갈급한 내 영을 적시는 생명수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이란 말이 왜 이처럼 본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안식이란 말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지키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여러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경대로 쉬셨습니다. 그 쉬면서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일하기도 원하시지만은 쉬기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리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축복과 거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그것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집안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 다 쉬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자칫 잘못 지키면요, 굉장히 피곤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헌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봉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식일의 날이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안식의 날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거룩한 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통해서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비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삶의 축복과 거룩한 이 안식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과 형식을 온통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과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 속에
참된 안식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하면 성전에서 행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도 범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정할 정도로 성전의 개념, 성전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구약에 나타난 성전,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고 그리고 성전에서 먹는 떡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분은 성전의 의미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나 교파의 교회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뜻을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그렇게 죄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느냐, 무지한 사람이 죄인 취급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다 세워놓고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싸우고 헤어집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논리적 모순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비극이 교회사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아니었고 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비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는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소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긍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드리는 모든 제사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져오고 양을 잡고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피곤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찬양 소리가 높으면 무엇이려? 그리고 기도 소리가 높으면 뭐하겠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피곤한 노동에 불과하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긍휼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을 못 견뎠습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정말 인간에 대한 긍휼, 자비, 사랑, 용서가 더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앞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리고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의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억눌린 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안식일의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갔다고 합시다. 주인을 무시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해도 주인이 허락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최대의 봉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뜻은 그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인간에게 참된 축복과 안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요 지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놀러 가도 좋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 품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같이 보냈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영과 육은 새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역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음악,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고 척도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